그런 게 나와서 처음에 강원랜드 한의원에 있다가 이제 마사회로 이적했다가 지금은 소환시청에 최고 추천 중입니다. 나이는 올해 28이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주식기가 앞다리랑 허벅다리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는 앞다리와 허벅다리 중에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다리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들은 앞다리 할 때 여기서 그냥 가슴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는 앞다리를 할 때 허리 기도하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앞다리는 뒤로 넘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 등짐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이렇게 밀어주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밀어주는 게 우리 사람 모두 관절에서는 오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걸는 것보다 대각선에다 걸으면 이렇게 안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금에다 이렇게 딱 걸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 찍는 게 더 관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기 흘리기도 중요한데 대부분 우리는 앞다리를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잘못된 방법이고요. 앞다리가 좀 상기 기 흘려야 돼요. 아래로. 그걸 여기도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일권 선수권에서도 우승하고 시드니 올림픽 헤비급에서도 금메달 딴 신화라 선생님이 제가 대학교 때 강보 선생님이 진다. 그분이 앞다리를 주식인데 그분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은 포인트인데요. 대부분 우리 선수들은 앞다리 하면 그냥 발로만 찍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거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대 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이 이렇게 뻑뻑하게 펴지면 아무리 다리를 걸어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상대 머리를 버틴 상대에서 이렇게 걸면 이렇게 상대 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잡고 손목을 이렇게 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억지로만 이렇게 상대 목을 죽이는 거거든요. 손목을 이렇게 세워주고 들어가면서 손목을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 목이 이렇게 반지까지 차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거든요. 잡고 가슴 붙이고 가슴 붙이면서 손목을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지금 사방으로 다 보여줘가지고 지금 한쪽 명들밖에 못 봤겠지만 영상으로 카페에서 사방을 이렇게 한 거를 보면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카페에서 그건 참고하세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피부로 하는 거지만은 다 숨어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팀을 이용하는 거 알고, 그다음에 제 힘을 또 쓸 줄도 알고, 그렇게 유도하고 하는데, 일단 내가 뭐 어디 있는지, 대부분 우리 부분을 이렇게,